오케이, 그래서 다시 읽고. 오케이, 멈춤이 너무 심해. 오케이, 아주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야. 오케이, 멈추지 말고 말해볼까요? Is he on the red mat? 그래서 you는? 이는? 그래서 on the 됐습니까? Is he on the red mat? 무슨 뜻이에요? 빨간색 매트 밑에 있는 오케이, 그럼 언더가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언더가 밑에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이제 언더 레드맨 Is he under the red mat? 뭐라고요? 이제 더 이제 레드 이제 더레 이제 언더 레드맨 그렇죠. 자, 어떤 통 문장 외우는 건 연습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라고요? Is he under the red mat? Is he under the red mat? Is he under the red mat? Okay. Yes. He's under the red mat. Yes, he's under the red mat. Yes. He's under the red mat. He는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아니, 남자, 한 남자. 한 명의 내가 얘 뜻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예. 네. 어? 계속 얘기해 봐. 아, 그의란 뜻이란 말이야? 아니, 그 남자. 내가 얘의 뜻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얘가 뭐의 줄임말일 것 같냐고 물어봤는데. 아니, 대답이 이상하지 않아? 뭐의 줄임말이냐고 물어봤는데니까? 뭘 줄였으면 이렇게 될수 있을까를 물었는데 왜 뜻을 얘기해주냐? 이게 뭐를 줄여서 써서 이렇게 됐을 것 같냐고 물었어요. 내가 뜻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응? 얘는 당연히 뭐의 줄임말이겠어. 이거의 줄임말이겠지. 얘를 이렇게 줄였을 수 있다고요. 아, 얘를 보고 너는 한글 뜻을 줄여가지고 예속도 그 줄. 오케이. 자, 이제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랬는데, 아까? 에? 얘였어요, 내가? 아, 이 줄.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내가 설명했잖아. 얘가 뭔데, 무슨 뜻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 안 했나요? 이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쵸? 맞습니다. 한 다섯 번 들으면 기억나요. 근데 다섯 번째인데, 중요해, 지금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비동사? 네? 얘를 보고 뭐라고 내가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걸 나한테 얘기해달란 얘기잖아. 그럼 뜻이라도 얘기해주든지 그러면. 오케이. 왜 내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 처음 들어봐. 아까 내가 이거 설명 안 했어. 얘를 모아놓고 M is R을 이렇게 부른다고 안 했나요? 했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런 뜻도 되고 이런 뜻도 된다고 안 했나요? 뭐라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다음번엔 네가 좀 해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설명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he is의 뜻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쓰일 때도 있는데 is의 뜻이 이런 뜻도 되고 이런 뜻도 될수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있다죠. 왜냐하면 under the red mat이 무슨 뜻이니까 그 밑에 빨간 매트 밑에 있다야. 그 빨간 매트 밑에 있다야.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여기에 is는 이 뜻도 될 때도 있고 이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이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뒤에 이런 말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있다란 뜻이 됐다고. 그는 빨간 매트 밑에 있니는 뭐였더라? 이건 뭐였더라?
red mat. Is he? 하니까 묻고요. He is 하니까 묻지 않는다는 걸로 배우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Okay. 그랬더니 Yes. Hit on the red mat. On the red mat. On the red mat. Yes, he's. Yes, he. Under the red mat. Under the red mat. Okay, under the red mat. 이게 그냥 툭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럼 It's not the ninja. 무슨 뜻이죠? Ninja. 얘 뜻은 아까 전에 net the ninja 일때 ninja net이었지. 얘 뜻은 어디 팔아먹고 없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it는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It는 너 단어 시험 쳤냐? 단어 공부하고? 어? 그거 쳤냐고 그래. 네, 몇 점인데요? 오. 그러면 it에 뭐 이거 it가 뭐의 줄임말이다 이런 거 설명한 거 다 봤겠네. it요? 이츠는 뭐의 줄임말일까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히즈가 뭐의 줄임말인지 얘기해줬어. 아니 뭐의 줄임말이냐고. 뭐를 줄여서 이렇게 썼냐고. 왜 자꾸 뜻을 계속 얘기하냐고. 뭐를 줄여서 이렇게 썼냐고 그래. 내가 아까 전에 이거를 뭐를 줄였었다고. 내가 왜 계속 내가 뭘 줄였었는지 묻는데 왜 자꾸 뜻을 얘기해. 이거를 줄였으면 이렇게 줄였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즈 어? 선생님, 뭘 묻는지를 잘 모르는구나, 준호가. 이해, 그게 한글 이해력이 좀 부족한 모양이구나. 자, it는 그럼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it요? 어. it는, it. it가 it의 줄임말이야? It is의 줄임말이겠지. 어? 그리고 it의 뜻을 뭐래요? it 뜻이 뭐든가요? it 이게 영어로 뭐예요? it's not the ninja. It 아니 선생님이 TS가 무슨 발음 하는지 다 가르쳐 줬지 않냐? TS가 무슨 그럼 왜 자꾸 it net the ninja라 그래? 어? it net the ninja야? it net the ninja야? it's not 또 더 또 빼먹었어. it's net the ninja. it's net the ninja. 이거 지금 단어 세트랑 이거 뭐 다 따로 공부하냐? 어? 아, 이거 아니구나. 아니, 봐봐. 이런 것들 배웠잖아,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했습니다.